위엄이 느껴지는 타워형의 외관과 그 아래 펼쳐진 7,600평의 넓은 조경. 양재천에 접해 숲과 꽃이 어우러진 우리 아파트의 조경은 입주자의 안목과 격이 담겨있는 듯하다. 이곳은 나의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과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함께한다. 내 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늘 가족이다. 그런 면에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곳의 첨단 시설이 고맙기만 하다. 초고속의 PC통신, 화상전화, 원격 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은 재택근무까지 가능하게 한다. 난 뉴욕에 살 때도 늘 초고층 아파트만을 고집했었다. 귀국과 함께 이곳에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석양 무렵 거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노을과 어우러진 도심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 세 명의 아이와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담아내기에 이 타워 팰리스는 더없이 그만이다. 네, 알겠어요. 넓은 시야와 전망, 기능적인 구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와 안전성까지 갖춘 이 아파트는 나를 첫눈에 사로잡았다. 때론 미술관으로, 때론 화원으로 바뀌는 우리 집. 화병 하나, 그림 한 점만 걸어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 궁전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음악. 내 음악의 주제는 늘 사람이다. 나는 곧 아파트 주민을 위한 두 번째 연주회를 갖기로 했다. 나의 음악이 우리 아파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치를 준다는 점에서 나는 더없이 만족한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음악회를 통해 좋은 이웃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산다는 느낌이다. 아파트 내에서 사색하고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를 누리는 곳에서만 가질 수 있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국에 와서 진정한 친절을 느낀 것은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다. 한국인들은 모두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남을 모셔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친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곳은 다르다. 삼성의 철저한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친절한 서비스와 첨단 시큐리티 시스템. 내가 처음으로 가장 만족한 서비스를 받고 또 한국의 리더들을 만난 곳이 바로 타워 팰리스다. 이곳에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까지도 즐거움이다. 오늘 우리 부부는 60층에 사는 미세스 리의 파티에 초대됐다. 미세스 리 부부는 우리가 한국인 친구를 많이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So, are you ready? Yes, honey. I'm ready. 자, 이제 갈 시간이다. 파티는 아파트 내의 클럽 하우스에서다. 우리 아파트는 서양의 신사도와 동양의 가족애가 공존하는 이상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삶의 가치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새로운 한국을 이끌어 나갈 터플레스들이 모여 이웃으로 살아가게 될 타워 팰리스. 삼성의 역량을 집약해 만든 타워 팰리스는 품격과 편의성을 갖춘 한국 최고의 주거 공간이자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표현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